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셔 우리 모두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40주년 감사 찬양대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녁 예배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우리 찬양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큰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도 찬양대 봉사를 하시지만 수요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교회 부흥과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늘 기도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열심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관장님